자, 영어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부디즘 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의 4대 종교라고 그러면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종교들은 종교들을 표현할 때 다르믹 릴리전이라고 그래요. 다르믹. 다르믹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르마라는 것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개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마적인 종교들이다. 다르마적인. 그다음에 서양의 뭐 어떤 종교들은 이제 뭐 계속 하늘 뭐 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도 종교는 다르마적이면서 또는 뭐 인도적인 종교들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인도 아대류. 인도 가보면은 지도상에서 보면 뭐 인도가 지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인도를 다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대륙이라고, 아대륙. 아대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대륙. 이렇게 생겼지만은 아대륙. 아대륙이라고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보면. 아, 섭컨티넨트라고 그랬어. 대륙은, 대륙까지는 안 돼도 아대륙. 대륙의 버금가는 엄청난 그 넓이죠. 거기에서 이제 형성된 것이 인도 종교다. 이 종교들은 이제 힌두이즘, 힌두이즘이라는 건 이제 힌두교를 얘기하는 거. 원래는 바라문교였죠. 그 다음에 제인이즘, 자이나교, 그 다음에 부디즘, and 시크즘. 불교, 그 다음에 시크. 아, also classified as Eastern religion.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볼 때 이 인도 종교를 이스턴 릴리전, 동양의 종교다. 이렇게 또 이제 불렀어요. 동양의 종교들이다. 인디안 릴리전스 커넥티드 투루 히스토리, 인도 역사와 함께, 인도 종교들은 인도 역사와 함께 이제 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역사와 더불어서. Wide range of religious community.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religious community, 종교 공동체. 대단하죠. 힌두교나 자이나교나 시크교나 이제 불교는 뭐 인도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무슨 뭐 축제나 이런 때 보면 힌두교 뭐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지 않습니까? 자이나교도 그렇고 시크교도 그렇고 이제 불교도 많이 모여요 지금. 그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반도 인디언 서구. 그래서 인도의 그 4대 종교에 대한 그리고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철학적인 전통을 이제 살펴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힌두교는 이런 어떤 그 우파니사드라고 하는 삼림 오이서지요. 거기에 이제 그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고 자이나교는 또 티르탕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어떤 그 그다음에 마하비라의 이제 가르침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힌두교 그 성전들이 가는 데만 다 있고 어마어마하죠. 뭐 힌두교 보면은 인도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건물들이랄지 또 실제로 살아있는 종교로서 그다음에 자이나교도 마찬가지고 자이나교도 이제 불교는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유적만 본지별로 고타마 부다 563483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서 483483년에 열반하셨다. 80년 동안 인도도 이제 그 불교 유적은 어마어마하죠. 많이 있죠. 막 여기저기 많이 있고 이제 다시 불교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크는 구루 고빈다 싱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시크교의 철학적 체계가 이제 세워졌다. 그래서 그 각 종교의 그 이제 성인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그래서, 1강에 이어서 2강에 지금 현재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은 현재 그 힌두교
얘는 인도의 주류 종교죠. 주류 종교. 인도의 주류 종교가 돼 있고, 인도의 주류 종교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이나교도 뭐 상당하지요. 그러나 자이나교는 인도 밖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자이나교는. 그리고 이제 시크교도 뭐 인도 내에서는 물론이고 자기들 그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그 인도 시크족들이 이제 그 해외에 나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이제 그 자기들 시크교를 그대로 이제 신봉을 하고. 그렇지만은 불교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는 않았어. 세계적인 종교. 불교는 첫 시간에 뭐 얘기했지만은 인도에서 아소카 대왕 때 그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전교를 했지 않습니까? 전도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남방으로 이제 보낸 게 실론, 스리랑카로 이제 마인다 장로 비구를 이제 보내가지고 불교가 이제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국내 또는 저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뭐 중앙아시아, 결국은 이제 동아시아 중국까지 이제 전파가 돼서 오늘날 남방으로 전해진 그 원래는 이제 같았죠. 원래는 승가가 뭐 그 전통이랄지 이런 게 이제 같았지만은 남방으로 전해진 상좌부 테라와다는 비교적 인도 부처님 당시부터의 그런 어떤 전통과 승가의 모든 그런 질서를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어느 뭐 조금은 변했겠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왔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랄지 승단의 어떤 그 전통이랄지 이런 것이 처음에는 전해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 변화를 겪게 되고, 또 그리스의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갔다가 정복을 하고 인도까지 와가지고 간다라 지역에 그 헬레니즘 국가들이 이제 성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불교가 이제 그 헬레니즘과 부딪히면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센트럴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중국에 전해질 때는 페르시아 승려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불교 승려가 되어가지고 불교를 말하자면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식의 불교를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신론으로 전해진 불교하고 북방으로 전해진 불교가 뭐 내용은 크게 뭐 그렇게 뭐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외형면에서나 또 이제 교리도 상좌부 이제 대승에서는 소승이라고 그러지만은 소승 교리가 그대로 남쪽으로는 이제 계속 전해진 거고, 북쪽으로는 이제 대승이라는 마하야나라는 이제 교리와 이제 철학이 이제 성립이 됐고 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 한국, 일본, 뭐 베트남 이 불교는 대개 조금 비슷한 점이 이제 있고, 하지만은 남방으로 전해진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원래의 불교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계속 예를 쓰고 보수적인 그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현재. 그래서 남방불교, 이제 북방불교. 그렇지만은 뿌리는 하나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을 그 교주로 해서 이제 체계화된 이제 불교고, 그 내용은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바즈라야나 티베트 몽골 불교가 또 이제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세계 불교 하면은 테라와다 상자부 테라와다라고 그러죠. 테라와다 그다음에 이제 마하야나 그다음에 바즈라야나 그래서 3대 패밀리 3대 패밀리 상좌부 그다음에 대승 금강승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섭섹트 테라와다에서도 또 조금 뭐 이렇게 좀 이제 그 진보파가 있고 뭐 보수파가 있고 또 대승불교도 뭐 여기 이제 많이 생겼죠. 뭐 선불교도 생기고 정토불교도 생기고 또 바지라야나도 티베트도 보면은 이제 뭐 석가파, 닝만파, 뭐 가규파, 갤룩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또 가지를 또 치게 돼요. 종교라는 것은 자꾸 이제 그 교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